지뢰 그 정모 기능이 완전히 지금 뭐 고장 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뭐 봐야 제가 볼 돼요? 때 이제 거의 궁정 전투라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이지 않은 거죠. 전근대적인 방식인 거고 네. 누군가 분명히 허위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 허위 보고와 정식 보고가 올라왔는데 정식 보고한 사람들을 계속 내쳤거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윤 대통령에게만 좋은 얘기를 하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119대 29인가요? 예. 이런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그 전날까지 역전승을 얘기하는 상황. 그렇지. 뭐한 이건 제가 볼 때 70표까지 따라갔다, 뭐.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한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의당이 특검을 고를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의 문제가 발생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관례적으로 야당이 합니다. 드루킹 특검이 예, 뭐 그렇게 그랬고 했던 거,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과거에. 최순실 특검도 예, 근데 그랬어요. 그게 악법이래요. 그래서 수사 내용들을 중간중간 수시로 공표하는 게 문제가 있대요. 어이구. 아니, 국민들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수사 과정을 특검이 밝히지 않는 게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당장 지가 저 최순실 특검에 예,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규철 특검보가 그 트렌치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브리핑한 건 뭐야, 그럼 예, 도대체? 그래서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대통령 부인의 파우치, 명품 파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몰카로 또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70%가 수사라는 겁니다. 국민의 70%가 소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그렇게 국민을 얘기하면 그따구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자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김건희 수호하는 거겠어? 수호하는 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맞아요. 그 비대위가 국민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가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가면 국민들 인정하겠습니까? 그 비대위를? 그렇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 하나는 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수사해야 되고 특검 그렇지. 받아서 특검 패스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안 받아들이고 버티면 또 누구한테 부딪히느냐? 당 내에서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그대로 둘 거냐? 이거 지금 내비두면 큰일 난다. 총선 폭망이다. 김건희 특검 받거나 아니면은 수사하라, 명품백. 이 요구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하면 대통령한테 쫓겨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대통령 뜻대로 따라서 김건희도 패스하고 특검법도 하지 않으면 국힘에서 이 문제를 삼아서 결국 한동훈 체제를 흔들 텐데,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자. 그러면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민주당 받으면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의 이런 정말 엄청난 민심을 그대로 거역하겠는데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술수를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한다.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 영남 의원들이 따로 저기 총선 때 탈당을 해가지고 공천 못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고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단 무소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준석과 손잡거나 하면 네.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준석하고 손잡아서 그뭐 이렇게 별 도움은 안될것 같은데. 그런 관점도 있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서 어쨌든 뭐 양강 구도나 또는 민주당하고 영남에서 삼강 구도를 만들자. 제가 아는 이제 대구 쪽의 분위기는 탈락하면 이준석과 손잡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겠죠. 한동훈이 오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부터 똑같을 거예요. 공천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한동훈 체제 안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공간이가 만들어지고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공천하겠다는 방향이 나오면 탈락자들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선택은 뭐냐? 탈당 후 출마인데 그러면은 신당과 갈 거냐? 무소속으로 갈 거냐? 그 기로에 서겠지만 1월 말이면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따를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많다 이렇게 좀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을 갖다 앉혀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한동훈 내세워서 컨트롤하면 총선에서 참패하지는 않는다. 선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계산은 확실히 써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선방하도록 할 거냐? 예.
자, 그러면 검찰 수사 프레임에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에 그리고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서 보도해 줄 거 아닙니까? 네네. 본질은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프로파간다.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착각이 아니라고 네. 믿고 있고요. 네.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그룹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2023년 12월 21일과 2일 사이에 이 상황에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하죠.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해석하는 건 다 비슷할 거고. 네네네. 저는 이제 폭망이고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진다. 3당으로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측하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와, 그럼 2당은 어떻게 이준석 당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어디까지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진보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크게 없다. 이준석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네. 저는 한동훈 개인이 개인기로 극복할 수 없듯이 이준석 신당도 이준석 개인기로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이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면 결국 핵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정당을 주도하느냐, 그 개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가 있는 것이 전제고요. 이것이 민주당이 받아가느냐 아니면 개혁신당이 받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가서 정리정돈의 문제이지 본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 고조된 열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 쪽으로는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 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친윤대 반윤구도로 총선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준석 신당은 만들려다가 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준석이 지금 몸값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신당 드립을 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었죠.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옴으로써 네. 지금 신당파 그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과 손잡고 가면 안 된다. 그렇지. 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뭐 명백한 윤석열 아바타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뭐 이현주 전 의원도 입장이 명확한 것 같고 네. 뭐 신인규 지금 이제 그 민심동행 장준위원장은 아예 그거는 뭐 생각이 없었고 이런저런 걸로 보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기면서 바깥에서 보수신당이 텐트를 크게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 반대하거나 반대는 못하더라도 윤석열과 차별화된 국민의 힘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윤석열 아바타를 지금 전면을 내세웠다면은 뭐 이 선거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아니 그 이게 저 여담인데 우리가 윤심은 알겠어요. 김심은 어떻습니까? 김심. 김심은 디올백에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김심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에 뭐 아 좋겠죠. 왜냐하면 또 카톡 300번까지 서로 주고받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강한 사이임에다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디올백 문제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나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인 밉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특검을 받지 않게 모든 사방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그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김건희 씨가 예. 강력하게 추대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이 정권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로얄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급전 데려다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도 이 당에 대한 뭐 전통성이나 뭐 충성도나 이런 신뢰가 서로 간에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뭐 그 통화 내용 녹취된 거 공개된 거 보면 뭐 내가 뭐 국민의힘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 당 내가 가서 뭐 접수해서 부셔버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비슷한 말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 둘은 국민의힘이라는 도구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쓰기 위한 도구로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은 특검 안 받고 감옥 안 가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을 이렇게 비대위원장 앉힌 거 보면은.